지금 야생 시즌이에요. 아마 디스위크가 마지막일 것 같아. 와. 캐나다 즐기기로 갑니다. 산딸기 즐기러 갑니다. 내가 어디 가나 다쳤어. 여기가 어디요? 근데 뭐야? 저 산이 뭐야? 저 얼음이 뭐야? 와우, 저게 뭐야? 저거 뭐야? 이게 이거 맞아. 우리 설명한 거 맞아. 저게 뭐야? 거기 산 뷰가 여기 나오는 산이랑 앞에 펼쳐진다 그랬어. 와우. 길도 없는 길을 찾아서 지금 와 있어요. 어퍼 트레일 스텝 로드로 가면 되겠네. 이걸로 그냥 호박. 오, 좋아 좋아. 벌써 여기만 와도 다 온 것 같은 얘가?
풍경이 좋아지긴 했다. 다다를수록 정말 예술입니다. 아, 저 친구들은 운동 안 한 게 여기서 표가 확 나요. 아, 저는 이번에 그 운동을 3월 21일부터 해서 지금까지 하루도 거르지 않고 2시간씩 뛰었어요. 그랬더니 역시 오늘 제가 테스트 해봤는데요. 완벽하게 근력이 좋아졌어요. 저 어린 친구들을 제치고 1등을 했습니다. 정상을 50m 두고 있습니다. 하늘에는 구름이요, 산에는 바람이요. 이제 정상을 거의 도착해 갑니다. 5km 산행, 그것도 올라가는 길만. 예술이야. 와우, 파이널리 정상입니다. 와, 바람 많이 불고, 와, 눈이 6월 말인데 산에 걸쳐 있어요. 산에 오면서 필수품 식초 드시겠습니다. 와, 여기서 바베큐 맛있게 해 먹었겠다. 우리도 조금 있으면 해 먹을 거야. 우리도 조금 있으면 해 먹을 거야. 너무 좋다. 저 산을 바라보면서 아마 바베큐를 저 코스들을 산이 얼음이 녹아서 물로 내려오면서 저기 폭포가 이루어지고요. 와. 비가 와서 밥을 먹을 데가 없어서요. 중간에 차를 세우고 지금 라면을 폭식하고 있습니다. 밥도 고기들 구워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어요.